와. 드리블 밸런스 150에 가속 골결 150, 헤더랑 점프도 133, 131. 뭘까 이건? DC 펠레 금카가 귀엽다. 와, 내 팀 봐라. 와, 야무지다. 딴거다 필요 없고 그냥 UT 호나우두만 야무지닥치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계정 빌려주신 우리 막골띠 행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와, 진짜 얼마나 좋을까? 뭐가 다를까? 뭐가 다르겠지? 형, 대낙 사이트 어디 이용해? 저는 대낙통! 가장 저렴한 서비스, 가장 저렴한 가격, 가장 빠른 서비스, 로그인을 10회 이용하면 1회 무료 증정까지. 대낙통! 느낌이 알겠다. 가속 150 이런 느낌이구나. 알겠다. 제가 모먼트 호돈도 써봤고 아이콘 호돈도 써봤고 LN 호돈도 다 써봤는데 호돈이 체감이 좋아봤자 근데 그렇게까지 막안 좋거든요. 생각보다 턴에 살짝 딜레이가 있었는데 이번 호돈은 좀 턴에 딜레이가 없는데 방금 되게 따닥으로 빨리 나갔는데 내가 진짜 체감충이라서 이거 알거든. 와, 뭐야? 뭐지? 뭐 뭔가 이상한데? 아, 그러니까 안 좋아서 이상한 게 아니라 좀 체감이 뭐지?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계란찜 같은 체감인데? 입스도 폭지훈님 별풍선 152개 감사합니다. 한판 기억어. 고고. 와. 아, 근데 저게 되게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공 받고 나서 그 후속 동작으로 이어가는 그 동작 자체가 되게 부드러워. 밸런스가 좋아서 그런가 봐요. 밸런스 150이어서 저는 그게 좀 밸런스 탓인 것 같거든요. 진짜 밸런스가 저 정도로 좋으면 이런 느낌이구나. 이제 개 신기하다. 나도 맞아볼래 예약이요. 뭐줄 지어서 맞아보려고 그래. 참. 아니 이렇게 움직일 수 있네? 아니 내가 하던 피파랑 다른 것 같던데. 와, 펠레도 엄청 부드럽네. 아, 근데 펠레의 부드러운 거랑 좀 다른 의미. 아씨, 미치겠네. 야, 이거 씨 사고인데 이거. 아니, 진짜 메시 같네. 호나우두가 아니라. 아, 이거 사고인데 이거. 와씨! 와씨! 와, 이거 되나 했는데! 야, 이거 되면 안 되지! 아, 이거 사고인데? 아, 이거 사고인데, 이거? 야, 저게 되냐? 야, 등딱 ZD가 되네? 미친. 아라우어가 잘 맞긴 하네. 와, 알짤딱 움직임 바, 와. 아. 야, 일단 침투 자체가 되게 그냥 침투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항상 얘기하는 그 드리프트 침투. 일단 그거를 해주고. 그리고 뭐 체감, 아까 얘기했지만 되게 몽글몽글한 체감. 밸런스가 너무 좋은 게 느껴지는. 아, 근데 아까 그 슈팅은 좀 선을 넘었는데? 이게 되면 안 되지.
와. 아 이거 박스 안에 들어가서 그냥 어떤 느낌으로든 ZD 때리면 엔간하면 다 들어가겠는데? 아까 보니까? 아 예, 좋아 좋아 이런 느낌으로 그냥 막무가내로 해야겠다 막무가내로. 야 와. 아. 한 번만 더 해보자. 등딱 ZD 한 번만 더 해보자. 아, 까비. 와, 와, 그래, 그거지. 그 움직임이야. 아니, 원톱은 저렇게 움직여야지. 여러분 아시겠죠? 제가 맨날 공격수 영입하고 나서 침투 이렇게 좀 해달라고 하는 그 움직임 있잖아. 저거 수동 침투 안 걸어도 저렇게 움직이는 애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공격수 중에 가장 좋냐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취향 차인데 CC 호날두 금카보다 좋은 것 같아요. 아, 아 이거 이거 이 장면 이 장면. 야 이거지. 그래 이 침투야. 수동 침투 아니거든요. 지가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거임. 하 이게 뭐야. 하 이거 봐. 아. 아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사다 이거는.